신통할 탄핵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기 박사님, 지금 참 여야가 모두 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위 어대명, 그리고 어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최근 국민의힘은 상황이 조금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이 특히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 그래프가요.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 6월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이때 나경원 후보는 당원 득표에 의해서는 40.9%로 예, 한 3.5% 정도 이준석을 이겼죠. 반면에 이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58.8%로 압도적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6.7%포인트 차로 이제 1등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당원 대 일반 시민 비율이 이제 7대 3이었습니다. 7대 3. 네. 예, 이 기록을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8대 2로 다시 적용을 하면 41.7 대 38.4. 그러니까 이준석이 여전히 뭐 3.3포인트 네. 퍼센트포인트 차로 이기긴 합니다만 만약 그때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표는 최근 조사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국민의힘 경선 방식에 맞춰서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이제 반영해서 계산한 겁니다. 먼저 이제 한국갤럽은 한동훈 52.8, 원희룡 21.3, 나경원 20.6이고요. 미디어토마토는 한동훈이 62.3, 원희룡, 나경원이 각각 17.4, 17.1. 조원 CNI는 한동훈이 66.9%고요. 원희룡은 19.5, 나경원 10%입니다. 그 아래 이제 에이스 리서치와 에브리 리서치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동훈은 63%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희룡이 나경원보다는 조금 앞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거의 압도적으로 뭐 한동훈이 네.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네. 아마 이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 한국갤럽이 가장 근접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여론조사는 적용을 했고 여기에 당원 선거인단 네. 득표율을 제가 이제 가정해서 이제 대입해 봤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득표율은 한동훈 40%, 원희룡과 나경원이 각각 27.2, 24.8을 가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수도권, 영남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분포 등을 제가 이제 감안해서 후보의 득표력을 이제 추정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은 42.6. 아, 50% 못 넘네요. 네, 원희룡은 26, 나경원 24. 그러니까 윤상현은 이제 7.5%가 나오거든요. 이제 계산을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계산을 제가 해 봤는데 2위로 원희룡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한동훈이 이기고 나경원이 올라가면 나경원이 승리하는 걸로 이게 좀 뒤바뀌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선 투표에서 누가 이제 탈락한 3, 4위 이 표를 더 많이 흡수냐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친윤색채가 분명한 원희룡 표는 한동훈보다는 나경원 쪽에 좀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막상막하네요. 네. 근데 결과 이건 추정이긴 네네. 합니다만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선 이제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달성하기가 그리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선에서 이제 3, 4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80% 이상이 2위로 몰려야만 승산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확실한 반 한동훈 연대를 구축해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뭐
저 이름만 보면 참 인물 더럽게 없습니다. 하여간 자 아무튼 뭐 친윤과 이 반윤으로 나는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국의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남기 박사님 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뭐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국민의힘에 저는 반윤은 없다고 봅니다. 뭐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극히 일부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반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는 이제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자신의 힘의 근원인 검찰부터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혹시 뭐 검찰을 동원해서 천공을 뭐 구속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예, 쇼킹하죠. 예. 하지만 이제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수사는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당연합니다. 결국 한동훈은 자신에게 힘이 이제 모이도록 다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계속 등용을 시키고 정부보다는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은 뭐 그동안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안위를 보장하는 사실 차기가 보장이 돼야 이제 자신도 그렇죠. 안전하다고 네. 볼 건데요. 그래서 결국 유력 주자인 이재명 죽이기에 온 뭐 힘을 다 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상대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그래요? 높다고 예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이준석과 이제 연대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 하지만 뭐 우리가 보았듯이 한동훈의 능력의 한계는 네.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경험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아마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네. 또 친윤 세력들이 끊임없이 아마 공격을 해서 아마 제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땡 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어차피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요. 네.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려면 1년 반 전에 사퇴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의 임기는 길어야 내년 9월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한동훈이 조금 전에 이제 당선된다면 말씀해 주셨는데 낙선한다면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한동훈의 대권 플랜은 제동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한동훈의 지지 세력이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반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권력 투쟁에서 실패를 하면 이제 반윤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죠. 네. 예. 소위 이제 캐비넷이 열리고 이런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이제 습성상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하게 이제 윤석열을 또 공격하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역 의원 중에서도 대략 한 20여 명 정도는 비례대표도 포함됩니다만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특검과 탄핵의 기회도 어찌 보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뭐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는 뭐 저는 이준석을 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윤석열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자신의 권력에서 배제되면 지금 이준석이 그러는 것처럼 윤석열의 약점을 물고 뜯고 씹고 할 겁니다. 자 그런 반면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출마가 사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맥빠진 정당대가 될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지금의 또 민주당, 야당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김남기 박사님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민주당도 당대표 선출은 국민의힘과 비슷합니다. 네. 이제 당원이 70%고 국민이 30%인데요. 네, 10% 차이 있죠. 네. 예, 그런데 민주당은 당심과 지지층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는 거의 뭐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흥행을 하려면 2위 싸움이 관전 포인트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26년 3월 전에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권한대행이나 또는 비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네. 사람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서 지도부에서 활동할 기회도 주고 추후 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2위 싸움이 어떤 큰 관심을 크게 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진보 진영은 어쨌든 정권을 되찾아올 때까지는 네.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죠. 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최근 이제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이제 보면요. 30 남아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국 대표가 본인 3심 결과,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저도 네. 그 지방선거에서 뭐 일부 뭐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제2의 국민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검찰 정권 조기 퇴진이라는 그렇죠. 당 본연의 역할에 저는 충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12석이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요.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인 뭐 조국 대표나 박은정 의원, 그리고 뭐 신장식 의원 정도만 제가 눈에 좀 보이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아주 공격력이 강했던 소남당이 누군가 좀 의석을 나눠 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예, 좀 아직까지 남습니다. 네, 물론 뭐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행사는 아닙니다. 이 당의 중요한 정책 결정도 하고 참신한 인물이 이 당의 최고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당락에 관계없이 민주당에도 인물이 좀 많이 있다는 것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탄핵 열차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다시 국민의힘이 이제 이기는 걸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0.9 정도 올랐고요. 조국혁신당은 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진보 진영이 5-4 정도로 보수를 앞서가고 있는 상황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 직무 평가와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네. 네.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뭐 지금 총선 이후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GR지수하고 꽃지수 모두 지금 2.5를 기록했고요. 다른 조사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원 CNI나 네. 미디어토마토, MBS 등 여타 조사에서도 탄핵지수는 대략 2.3에서 2.6 정도 네. 예, 지금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여론조사 꽃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의 탄핵 찬반을 네. 묻는 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 관심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위에 것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찬성이 57, 반대가 40점입니다. ARS 조사는 찬성이 58.8, 반대는 38.9로 찬성이 우세한 그렇죠. 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정당별로도 좀 살펴봤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각각 88.6, 그다음에 94.6. 퍼센트가 찬성을 하는데 네. 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92.1%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탄핵 찬성이 6대 4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좀 부족하고 최소한 7대 3 이상으로 찬성 비율을 올려야 탄핵 분위기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은 사실 속으로는 아마 8대 2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시간 여러 가지 분석해 주시느라고 김남기 박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유효상의 신통할 탄핵 열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